오늘은 콩과 장미목에 속하는 붉은 토끼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토끼풀은 유럽이 원산지로 레드클로버와 홍삼엽, 홍차축조, 금화채라고도 부르고 꽃말은 행복과 약속을 뜻합니다. 서식장소는 주로 강가나 냇가에 풀밭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여름철 장마로 인해 씨가 많이 퍼져 물가 주변에서도 목격이 되기도 합니다. 큰 특징으로는 일반 토끼풀에 비해 잎이 두세 배 정도 길면서 크고 중앙에 팔자형 흰 문양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일반 콩하고 비교했을 때 이소플라본의 함유량이 콩의 20배에 달하고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쿠마르산과 시토스테롤, 람네틴, 프라톨, 사포닌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붉은 토끼풀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제로 우울증과 불면증, 흥분, 안면홍조, 감정기복이 심한 여성의 갱년기와 폐경기 치료에 적용됩니다. 오스트리아 대학병원 실험을 통해 승마 추출물보다도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는 데 더 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면홍조의 경우 승마는 30에서 50% 정도 완화가 되었다면 붉은 토끼풀은 40에서 75%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의 비호르몬성 치료제로 1000명 이상의 여성에게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과학적으로 효과들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89%가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기도 했고 여성 호르몬제인 캡슐이 크게 상품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드클로버에서 추출물을 이용한 여성 호르몬제는 전 세계에서 의약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가슴이자가 고민이 많은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붉은 토끼풀은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제인 이소플라본 성분이 어느 식물보다 풍부해서 유선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켜 가슴을 커지게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피부주름 개선, 그리고 가슴을 풍만하게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붉은 토끼풀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 붉은 토끼풀 추출액을 이용해서 제조된 가슴에 바르는 크림과 오일 화장품이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바르면 생리를 하기 전에 가슴이 탄력이 생기고 탱탱해지면서 커지는 느낌이 든다는 추가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국내 부산대학교에서도 여성의 가슴 크기 향상과 탄력 유지에 유효하다는 사실을 세포 수준의 실험과 임상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안전성 평가에서는 6명이 사용 중에 가려움을 호소하였으나 그 증상이 미약하여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사용 3일 후에 홍반이 관찰되었으나 5일 후에 소멸되었고 그 외에 다른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아 인체에 대한 큰 부작용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피부 트러블 문제가 어느 때든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니 먼저 이게 자기에게 맞는지 상호작용을 잘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논문 발표와 매스컴을 통한 붉은 토끼풀 흰머리 및 탈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흰머리는 모발로부터 멜라닌 세포가 하나둘씩 사라져 머리색이 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이런 흰머리 문제들이 과학적 실험 자료를 통해 하나씩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논문 자료에서 붉은 토끼풀에서 발견된 프라톨이라는 물질이 흰머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흰머리털 예방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현재 멜라닌 색소의 결핍으로 인한 흰머리 탈색을 상품으로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레드클로버 꽃추출물과 생체 모방 펩타이드를 조합하면 남성 탈모 환자의 모발의 질과 양이 향상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합은 모낭 근처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단백질 생산을 자극해서 모발 성장과 모발 밀도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약용으로 사용 시에는 모든 전초를 약재로 쓸 수가 있고 보통은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10g 정도의 물 700ml를 붓고 감초나 대추 넣고 달여서 하루 3회씩 식사 후에 한 컵씩 응용하시면 됩니다. 붉은 토끼풀은 잎을 샐러드나 스프 또는 서양식 요리인 스튜나 라자냐 같은 음식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식약처에서는 식용불가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붉은 토끼풀은 달고 평한 성질로 미국 FDA에서 인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하지만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안산이라고 하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복용 시 어지럼증과 구토, 복통 등의 중독 증세를 일으키게 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간 모나 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되며 어린 아이들이 먹게 되면 성조숙증과 부작용이 따르게 되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